잘하면 D레벨로 가야죠. 뭐래요? 아, D레벨로 가야죠. 예. 오케이. 그래서 GU가 17 하기로 했고요. 17 하셨네요. 오케이. 먼저 문장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묻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답하는 거. 그래서, where is he? Where is he? Is he? Where is he? 했더니, He's in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museum. 오케이. 그 다음,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he? 의 뜻은, 그쵸. 그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럼, where is he?가 왜이 뜻이 되는가? Where에 대한 얘기? 왜요?의 뜻은 웹입니까? 어디? 라는 뜻이죠. 어디. 그 다음에 he는 그는 이런 뜻이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be 동사인데 종류는 are 이런 것도 있다. 같이 쓰는 것만 다르다. is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am은 I am.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쓰죠. 오케이. 비동사의 뜻은 무슨 뜻과 무슨 뜻? 묻지 않는 문장에서, 그렇죠. 이다, 있다.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또는 있니라고 묻는 문장인데, he is는 묻지 않는 문장이죠. he is를 뭐로 바꾸니까, he is를 뭐로 바꾸니까. Is he? 그러니까 묻는 느낌이 들고, 그는 뭐뭐이니? 아니면 그는 뭐뭐있니? 어디 어디에 있니? 이런 뜻일 텐데, 여기에 어디에 이니야? 어디에 있니야? 그렇죠. 이 뜻이 어울리죠. 비동사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위치를 물어볼 때 이렇게 할수 있고, 너는 어딨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 라고 하죠. 그렇죠? 너는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다 똑같죠. where가 나오고 위치가 궁금하니까 똑같이 where를 쓰고요. 그 다음에 be동사 쓰고 you를 쓰는데 you는 is랑 같이 쓰지 않죠. 그래서 너는 어디 있니? 할 때는 뭐라 그런다?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본다. 이거 뒤에가 안 가져왔네? 오케이. 이따가 이거 언니 갖다 주세요. 귀찮죠? 그렇죠. 그, 지가 챙겨야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he?는 어디 있니? 그러면, 그것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그것은 어디 있니? where? 그것이 뭐죠, 영어로? 그것이 더. 더? 그 더는 그 책, 더북 이럴 때 쓰는 거고. 이시죠, it. It 그럼 그거, where is it 하면 되죠. where 나오고, be 동사 나오고, it 나오면 되는데, it이랑 같이 쓰는 건 is니까. 그거 어딨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it?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그것들이 뭐죠? where are they? 그렇죠. where are the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 물을 때 어디에 라는 뜻과 있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am을 쓸 수도 있고 are를 쓸 수도 있고 is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어디 있게 하고 싶으면 where am I 하면 되겠죠.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 걸까? where am I? 그렇죠. where 나오고 be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나란 뜻을 가진 말을 쓰면 되죠.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좀더 설명드릴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책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그 책은. 책이요? Where is the book? Where is the book? The book. 한번 길어봤자. It is it. 그 책 다시 말해. 그것 어디 있지? 말이랑 똑같죠? Where is it? Where is the book? 그렇죠? 그러면 그 책들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그 책들은 어디 where are the books 하면 되겠죠. the books는 안 만들어봤자 they죠. 그것들 어디 있니죠. where are they? where are the books? where is the book? where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위치를 물어볼 때 위치를 묻는 대표 어디라는 뜻의 where를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넣으면 되는데 그때 비동사는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묻는지 아니면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묻는지에 따라서 다른 걸 쓴다. is를 쓸 수도 있고 are를 쓸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랬더니 식당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i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의 줄임말이고 요 부분만 보면 그는 이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는 있다 라는 뜻일 수도 있죠. 오케이. 근데 뒤에 in the restaurant의 뜻이 뭐예요? 그 식당 안에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는 그 식당에 이다야 그는 그 식당에 있다야. 그래서 이 뜻은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린다? 오케이. 이다가 어울립니까? 그 식당에 이다입니까? 있다가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와 있다라는 뜻 중에 he is 여기서 he is는 식당에 있다. he is a student. student는 학생이죠.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학생. 그렇죠. 이때 is의 뜻은 뭐예요? 이다야 있다야. 이다. 이때 뜻은 이다가 어울리는 거죠. 어떤 것이 왔죠. 어떤 것 있다야. 어떤 것 이다야. 어떤 것 이다야. 여기에는 in the restaurant는 어떤 것이야.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죠. 그러니까 어디 이다야. 어디 있다야. 어디 있다. 이때 뜻은 있다가 그래서 어울리는 거죠. 근데 the restaurant는 무엇이죠, 무엇. 근데 in이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어디가 됐죠? 이게 in the restaurant의 뜻이 자, in the restauran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in the restaurant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in 때문에 in. in의 뜻이 뭐뭐 안에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he is the in이 없다 치자. He is the restaurant.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restaurant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식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이게 없으면 사람이 레스토랑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식당 안에 있다 라는 뜻으로 in이 들어가면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대요. 잘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공원은 park. park. 그래서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땐 하나 시죠. 오케이. 그래서 many. Many people play badminton in the park. Okay, many people play 한다. 무엇을 play 한다? 이거 what에 대한 답이죠. Badminton을 in the park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공원에서. 누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공원에서. 무엇을? Badminton을 뭐 한다? Play 한다. Okay, 그다음 where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죠. Where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박물관 쓰는 법은? M-U-C-E-U-M. 그렇죠. Museum. 되죠. Museum. 그래서 I? I went to the museum and there's lot of people. 맞든 틀리든? Have into.
paintings. I went to the museum.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Okay, 그 다음에 음식점은 쓰는 법은? R-E-S-O-T-A-U-R-A-N-T 그쵸, 레스타우란트. AU가 무슨 소리 낸다? O 됩니다. O 네, AU가. 오케이, 이거 뭐였더라? autumn이었죠. autumn. 가을이란 뜻이었죠. autumn. AU가 O가 될 수 있습니다. AU나 OW는 O가 돼요. Okay. Restaurant. 나는 그를 식당에서 만났어. I met him at the restaurant. Okay. 병원은 쓰는 법은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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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나는 그가 병원에 왜 있는지 궁금해. I wonder why he's in the hospital. 그 다음에 library 쓰는 법은 L-I-B. 이게 두 개 아니다. Library. R 빼먹었잖아. 맞아. 이 R 빼먹었잖아. 알았습니다. Library. Okay, 난 방과 후에 도서관에. I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Okay. 그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도서관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전부 요런 거 붙었고 요런 거 붙어있죠. 그러니까 무엇이었는데 무엇이었는데 언제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었는데 어둠이 되고 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나도